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16강 4경기 2국입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기고와 경신고의 강팀들의 대결입니다. 경신고가 에이스들을 좀 투입을 하면서 네. 이번 16기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 했지만 1국은 놓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국에서는 뭐 도학교에서 강대강, 뭐 최강의 조합으로 나왔는데 네. 사실 그 1국이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경기고의 뭐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예상 외에 조금 경신고로서는 좀 무기력하게 좀 패하는 모습이었는데 경신고는 1국을 패하면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1국의 그 에이스 조합 3명을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2국 오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비를 잘 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살펴보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32강 본선 토너먼트로 시작했고요. 3판 2선승제입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직공제, 2분 미만은 10직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 패를 당하게 됩니다. 상금 우승 500만 원, 준우승 300만 원입니다. 네, 이제 32강에서 16강으로 압축이 되고 이미 8강에 이름을 올린 학교도 제법 있습니다. 부산 동인고, 중앙고, 보성고 역시 강팀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4경기는 경기고 대 경신고.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데 역시 1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고가 기선 제압을 했습니다. 네, 고교 동문전 이벤트 마련했습니다. 본방 시간이 바뀌었는데요.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고교 동문전 방송 시간 아래 보기에서 고르셔서 아래 보이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강대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양팀 모두 카드를 많이 썼거든요. 네. 이제 2국 어떻게 보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뭐 경기고에서는 그 1국을 승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2국과 3국 좀 어디에 집중할지 조금 즐거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경신고로서는 1국을 패했고 그리고 또 1국의 그 에이스 3명을 다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2국이 정말 오늘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경신고로서는 또 2국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3국은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경신고로서는 또 2국에 뭐 집중을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3국을 가야 하는 경신고이니만큼 좀 강타자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경신고 임동균, 김경현, 경기고 한건호, 신병식 선수로 짜여졌고 2국 네. 시작합니다. 사실 경신고는 그 1국을 패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2국에 1국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최강의 또 조합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임동균, 김경현 역시 경신고 하면은 임동균, 김경현, 최진복 이 3인방이 가장 그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최진봉 선수는 이제 1국, 그 다음에 임동희 선수도 1국 나갔었는데, 아껴뒀던 김경현 선수를 지금 패대국에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2국은 무조건 잡겠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 경기고등학교는 역시 1국에서 그 강대강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2국을 패하더라도 또 3국이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김세현 선수, 김원태 선수를 좀 아껴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한건우 신병식 선수가 그렇게 약한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경기고의 강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기고는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도 강하지만 그 뒤를 받치는 이 백업 선수들도 상당히 그 강한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수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신고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신고는 일단 임동균 선수가 잘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경현 선수가 사실 그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예선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경신고가 이제 전기대회에서 32강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때는 예선부터 출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현 선수가 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예선전에서 사실 좀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생각 외로 예전 모습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32강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뭐 이번 페어 대국에서도 아마 예전에 그런 기량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계현 선수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 경신고 정말 강팀이거든요. 네. 지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변 쪽에 기분 좋게 두 칸 전개를 했고요. 사실 그 금토실에서 그 김경현 선수와 최지목 선수가 지금 이 형태에 대한 지금 이 형태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좀 유사한 형태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네. 흙이 지금 이쪽 모양에 대해서 먼저 짚었을 때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이제 뭐 네. 이제 흙이 다가오고 뭐 이쪽 뛰어서 뭐 이런 변화였는데 그만큼 이번 16강전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잘 알고 있고 꼭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걸 저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1국에서 역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경신고로서는 2국을 무조건 승리해야지만 3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고도 정말 그 저력의 팀입니다. 예. 1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과연 이제 2국에서 끝을 낼 수가 있을지. 예. 지금 그곳 붙여갔습니까? 끊을 수 있나요? 지금 차단은 좀 어렵겠죠. 흙이 젖혀가고요. 네, 이곳 단수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 맞게 되면 백에 단쳤을 때 이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흙이 이곳 조여 붙이고 네, 있게 되면 백이 끊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 이런 곳에 네, 약점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이 있고 흙이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교환은 백 입장에서는 흙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네. 악수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붙인 수는 조금 성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김경현 선수가 아직도 조금 이렇게 착점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네. 사실 김경현 선수가 좀 뇌출혈로 인해서 좀 건강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 네. 지금 빨리 그래도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힘들지만 모교의 예. 명예를 위해서 출전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건강으로 본다면은 좀 출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모교를 위해서 예. 좀 희생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정리됐네요. 네. 찝으면서 백도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켰고요. 네, 이 곡 결과는 백이 붙여가서 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네, 예. 오히려 두텁게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곳은 급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흙이 이곳을 다가오게 된다면 자체로도 크지만 이 우변 쪽 백의 생사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백의 이 한 칸 뛰는 수는 꼭 필요한 수고요. 네, 지금까지는 아주 팽팽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병희 선수는 뭐 예전에는 이런 아마대회 출전을 뭐 가끔 하셨겠지만 요즘에 뭐 출전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실전 감각, 그러니까 실전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좀 걱정을 좀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요. 네. 지금 한건호 선수와 신병희 선수 예,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은 계속 실리로 파고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어놓게 되면은 백이 이제 이곳 갈라쳐서 흙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을 노리고 있고, 근데 지금 흙이 젖혀간 수. 그
글쎄요. 지금 뭐 백이 둔다면은 중앙 쪽 같은데, 그리고 이곳은 이 찌는수가 선수기 때문에 흑이 굳이 이곳을 둘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 아까 흑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된다면, 백이 쪽 나오더라도 이곳을 띄어서 흑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는 좀 수비적인 선택이었고, 그래서 백도 지금 상변을 오게 돼서 뭐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 자, 이제 흑도 중앙에 두터움도 있고 본격적으로 좌변을 키웁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네요. 서로 조심스럽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큰 곳이라면 이 하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변 쪽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변이 시급할 것 같아요. 네, 중앙 쪽에 이제 흙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흙이 하변에 돌이 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하중앙과 중앙 쪽 이 흙의 모양이 상당히 큰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좀 서둘러서 왔습니다. 좀 빠른 타이밍에 갈라쳤는데요. 뭐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곳 젖혀서 네, 뭐 호구 쳐두게 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건너가는 수도 있고 중앙으로 또 진출하는 수도 있고요. 사실 흑에 침입하는 수는 조금 타이밍이 빠르죠.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백에 대한 당장 공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백에게 역으로 이거 당하는 것은 실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두었고요. 백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굿자를 해서 건너가는 수, 그리고 실전처럼 나와서 싸우는 수가 있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를 택했습니다. 흑이 굿자하면 밀어가고 백은 언제든지 또 이곳 건너가는 수가 남아있거든요. 네, 흑도 나가놔야 하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네. 지금 붙였습니다. 반발이 어려울까요? 반발한다면 백이 젖혀가는 수인데 네. 흑도 이곳 젖혀가고 끊고 이 돌파하는 수가 있거든요. 잡게 되고 백이 건너가고 백도 반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네, 일단 참아 두었네요. 백이 이제 한 칸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간다든지 이제 굿자를 그냥 밀었네요. 이것은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굳이 아껴놨어요. 반대로 흑이 호구치게 네. 되면 호구치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한 칸 뛰어서 좀 흑도를 좀 뭉치게 만들어 놓고 이곳을 밀든지 이제 굿자를 하고 싶은 자리였는데 이건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흑이 상변을 치받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결고리는 없어졌습니다. 네. 뭐 흑이 뭐 이런 곳이 다선수고 백이 건너가는 수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은 이제 이쪽 날일자를 해야 됩니다. 날일자하고 백이 있고 늘게 되면 일단 백을 좀 무겁게 만들면서 지금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흑의 공격을 하는 방향이 지금 백을 이 좌변 쪽으로 좀 몰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흑은 이 좌중앙 쪽, 그러니까 좌변 쪽 큰 모양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큰 모양은 지워집니다. 대신 이 중앙 쪽에 또 모양을, 좋은 모양을 또 갖출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변신할 수 있었는데 끊었습니다. 그게 끊어가는 수는 좀 예상외인데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 끊는 수보다는 이곳 날일자가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흙이 끊어가면 백이 단수치고 호구치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흙이 밀어가더라도 백이 뛰어서 중앙 쪽에 제공권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본다면 흙이 이곳을 둬서 좌변 쪽 모양을 키울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흙이 끊어서 늘더라도 좌변 쪽에서 흙이 큰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끊는 수보다는 이 날일자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백도 이렇게 호구를 쳐서 자세를 잘 잡았습니다. 네, 백도 이 한 칸 뛰는 자세가 좋죠. 네,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안 뛰었네요. 역으로 당하는 게 싫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 한 칸 뛰는 수가 일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두고 뭐 이런 쪽에 급소를 당하게 되면 자체로도 크고 그리고 이 백 전체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한 칸 뛰는 수가 백이 뛰게 되면은 이 반대쪽 백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반선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네. 임동균 선수가 좀 실리를 또 선호하기 때문에 예, 좀 실리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권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차단을 해서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을 가느냐. 저라면 이거 차단보다는 중앙을 갈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김경현 선수가 중앙을 두었고요. 근데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근데 신병식 선수가 이곳을 때려냈는데요. 이곳이 선수라고 본다면 이 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완벽하게 백의 연결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라고 본다면 백은 이런 식의 지금 이건 연결이 안 되나요? 이건 확실한 연결은 아니네요. 백이 이렇게 뛰고 패로 건너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패로 건너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한 차단도 아니고, 글쎄요. 이거 지금 이 수는 중앙으로 좀 갔어야 되는 것 같고, 예, 일단 백이 중앙 쪽에 예, 뛰어서 대세점을 차지했습니다. 백도 차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씌워갈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백도 약점이 있거든요. 흙이 붙여가게 되면 백도 차단이 남아있어서 네. 이런 차단은 어렵습니다. 어? 자, 이거 근데 흑현은 악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변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흑도요. 네. 지금 받아줬는데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귀는 살아있군요. 네. 백이 둘더라도 있게 되면 네. 돌파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때려내서 흑은 살아있는 형태여서 흑이 받아주지 않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지금 흑이 이렇게 붙여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행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이 처쳐가고요. 흑이 끊어가야 되는데 백은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이런 식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백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둘 거라면 그냥 가만히 이어두었어야죠. 네. 네. 여기서 흑이 스텝이 조금 꼬이고 있습니다. 또 안 받자니 이거 밀고 가서 차단되는 것이 아프고요. 이제 흑돌은 이곳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수가 선수여서 이거 끊어간다든지 끊는 것도 만만치는 않네요. 되게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붙이는 수도 백이 끼워서 아직 확실한 연결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뚫고 나오는 것도 밀게 되면 백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요. 지금 백돌이 지금 중앙 쪽에 많이 와 있고 또 이런 것도 다 선수로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뭔가 백이 중앙 쪽에 돌이 왔을 때 흑이
이 연결을 해야 되는 부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흙이 두터웠는데 오히려 백이 외세를 쌓으면서 흙 모양은 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근호 선수가 네. 이걸 꼬부렸는데 꼬부린 수는 좋은 수예요. 백이 젖혀가면 흙이 젖혀가고 아마 이곳에 대한 보강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격의 주도권은 백이 잡았는데요. 지금 흙이 이쪽에 돌을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이거 때려낸 수도 그렇고 이곳 있는 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있는 수로 인해서 이곳이 선수가 되고 흙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곳을 둬야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중앙은 백돌이 많이 오게 되면서 오히려 백이 두터워졌습니다. 흙이 얇아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로 인해서 흙은 아직 확실한 연결은 아니에요. 끊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은 무조건 한 점을 살려야 하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 살릴 필요는 없죠. 아, 지금 아닌데요. 지금 그것보다는 중앙을 차단해야죠. 차단하는 것 자체로 흙이 얇아지네요. 차단을 해놓게 되면 네. 백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우중앙 쪽 흙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격의 방향이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곳 차단과 이 우상기 흙에 대한 공격 두 곳을 노렸어야 돼요. 그랬으면 흙이 좀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은 백이 이곳 연결을 하게 되면서 지금 흙이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흙돌과 이 흙돌이 연결이 되면서 아까 같은 흙은 두 곳의 돌을 동시에 다 수습이 가능한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은 사실 악수입니다. 지금 백이 둔 수는. 당장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백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단을 하거든요. 아, 네. 부분적으로 본다면 흙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흙은 이 끼우는 수가 있긴 해요. 패가 남아있군요. 예, 끼워서 네. 백이 지켜야 되는데 단수치고 먹여치고 예, 이 패하는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흑백 간의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백은 이곳을 당연히 끊었어야 되는데 이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고요. 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흙이 곧 나오게 되면 백도 상당히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순서를 넘긴 것 같긴 한데 흙이 순순히 받아줄지. 아, 지금 흙이 좀 백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백이 그 기회를 살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기운 수가 좋은 맥점이죠. 아, 패를 할 생각이 없군요.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수는 아니에요. 신병치 선수가 이쪽 연결을 했는데 이 연결이 네. 급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 흙이 끼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흙은 언제든지 살 수가 있는 자리예요. 살 수가 있는 자리인데 흙이 이곳 한 수 들여서 연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두터운 자리이긴 합니다. 두터운 자리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고 싶은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이곳을 끼웠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둔다면 이곳 아닌가요? 아, 그쪽이 급소였을까요? 이건 이 자리가 너무나 좋죠. 지금 다 끌고 나온다는 거네요. 예, 백이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네. 흙이 밀고 가게 되면 중앙백도 열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를 미는 행만은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봐도 백이 좀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 다시 바둑이 좀 만만치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경기구의 강점이에요. 이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도 상대팀의 그 에이스 선수들과 대결을 했을 때 전혀 뭐 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경신고 선수들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죠.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늘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 밀고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밀어두는 교환이 중앙으로 본다면 악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고민하는 이유는 그냥 늘었을 때 흙이 밀고 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백이 늘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백 전체 형태를 보게 되면 이곳에 빵따냄 하긴 했지만 이 백이 아직 못 살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앙 쪽에 흙돌이 오게 된다면 백도 살아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런 쪽에 밀어가게 되면 백도 좀 열번 형태예요. 막는 것은 이곳 끊는 수가 남아있고 지금 이곳 두는 수도 흙이 밀고 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점이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최강으로 받았고요. 네. 오. 아, 그 곳이 있었나요? 좋은 순데요. 쌍립되는 곳이 급소라는 말이 있는데 네, 좀 좋은 네. 감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로 인해서 두 점은 거의 흑계 수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좋은 수긴 한데 지금은 이곳 젖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더라도 젖혀서 교환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곳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자리가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지켜두겠죠. 근데 흙도 뭐 이곳 백석점을 잡은 곳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변을 잡아놓으니까 또 좌하에 있는 103점이 외로워졌습니다. 네. 이제 백도 이 석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요. 오, 감수인데요. 흙의 진출까지 막으면서 돌보겠다. 사실 백이 이렇게 둘 거라면 네. 이 교환은 미리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칸 뛰고 요 교환까지 미리 해두게 되면 이거 차단이 되더라도 호구 쳐서 언제든지 백은 뭔가 살 수 있는 탄력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 지금 흙이 이곳 단수 치고 이런 식의 반발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좌변 쪽 백석점의 사월이 문제인데 지금 백이 뛴다면 흙이 이렇게 받아주질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을 짠다든지 치중을 한다든지 공격해왔을 때 백이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백은 지금 늘기는 어려워요. 느는 것은 흙이 계속 밀어가기 때문에 결국 젖혀가야 되는데 흙이 반발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 김경현 선수가 이제 어려운 장면을 맞이했는데 자, 그래서 끊었습니다. 끊는 수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예. 흙이 잡게 된다면 단수 쳐서 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네 명의 선수들이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고가 왜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팀인지, 왜 강팀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 경신고도 역시 지금 8강이 최고 성적이지만 또 충분히 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예. 경기고 꺾고 8강 올라가게 되면 또 선수들도 추가가 됐고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기회인데요. 자, 단수까지 쳐서 네, 일단 틀어 막았습니다. 네. 막기는. 막았는데 백이 약점이 많죠. 버릴 수밖에 없나요? 아, 이거 늘고 싶긴 한데 귀를 막아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이렇게만 둬주면 네. 이것 활용을 해서 깔끔하게 틀어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고 네. 원래는 백이 이거 쭉 막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막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손이 이곳 돌아와야 된다면 흙이 곳을 와서 백이 붙여가는 수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뭔가 지금 경신고가 조금 손발이 지금 잘 안 맞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까지 내줄 수는 없다고 보고 단수를 쳤는데 약점 투성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버텨야 네. 됩니다. 지금 단수 치고 밀어서 버텨야 돼요. 밀고 흙이 끊어온다면은 패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둑이 지금 백이 그렇게 여유 있는 형세가 좀 아니고 지금 팽팽하게 갈 때가 아니군요. 예, 팽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서 밀린다면 결국 전체적인 형세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세로 버틴 것이고 지금 흙도 끊어왔기 때문에 지금 흙백 간에 지금 뭐 강대강의 예, 지금 전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지금 팻감을 보게 되면은 지금 흙은 이곳에 팻감이 있는 것 같고요, 우변 쪽에. 백이 손 빼게 된다면 이 날일자가 있어서 백이 갈수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팻감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이 팻감이 어디 있는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없나요? 백도 지금 그러니까 이곳에 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 패를 그건 아닌데요.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의 버팀이 통했네요. 성공했네요. 성공했어요. 네. 근데 아, 신비영 선수 좀 과감하게 둬야 될 자리에서 아, 그건 아닌데요. 지금 형세가 흑이 많이 유리하다면 지금 뭐 흑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지금 형세가 지금 만만치 않고 서로 아, 좀 기세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경기고에서 지금 한 발 지금 놓쳤거든요. 아, 이것은 조금 경기고로서는 아쉽습니다. 일단 백이 좀 숨통이 트였어요. 아, 근데 지금 이곳을 뒀는데요. 예, 이 자리가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백은 원래 이곳을 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고 흙이 꼬부렸을 때가 문제인데 이 붙이는 수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붙이고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예. 백도 갇힐 수 있었겠군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꼬부리는 수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밀어갔고 흙이 뛰었고 흙은 뭐 젖혀가겠죠. 예, 지금 백이 이제 끊는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아, 백은 역시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교환만 되었다면 사실 이곳 변화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백이 끊어서 흙이 잡을 때 아까 같은 진행이 된다면 이곳은 그렇죠. 먼저 붙여서 둘 수가 있죠. 선수가 든다면 이곳을 두고 지금 흙이 찝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어서 잡히기 때문에 네. 백은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는 하변이 문제입니다. 좌중앙의 백은 다 살아갔는데 하변에서 끊었습니다. 네, 뭐 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끊어갔고요. 이제 흑은 이제 이곳 단수 치고 나가고 미는 진행이 될 겁니다. 흑이 있는 변화가 있나요? 그것도 될까요? 있게 되면 바꿔치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지금 이 변화는 백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백도 뭐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도 잡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는 흙이 이득을 받지만 네. 백도 이 반대쪽 흙 두 점을 제압하면서 좀 실리로 이득을 받고 또 백의 걱정거리였던 이 중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중요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백도 돌 수 있는 진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국보다 2국이 더 치열한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사실 1국은 네. 기대와는 다르게 좀 일방적인 승부가 났었죠. 예. 지금 뭐 좌변 쪽에서 흙 대마가 잡히면서 아, 승부가 거기서 결정. 뭐? 그게 뭡니까? 이건 흙이 잡혔는데요.
바꿔치기가 아니죠? 바꿔치기가 아니죠. 이건 막으면 잡혔는데요. 지금 한근호 선수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수 치더라도 이건 되게 늘어서 둘 수가 있어요. 이건 발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흑이 단수 치고 이어야 되는데. 뭐 선수도 뺏기고 연결하기 네, 다 잡혔어요. 되지 없습니다. 뭔가 지금 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병식 선수도 같은 팀이 둔 건데 이게 뭐지 그렇죠. 싶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파독판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백이 대성공을 거뒀고요. 여기서 승부의 흐름이 조금 백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백이 큰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사실 흑이 이 연수부터 스텝이 좀 꼬였어요. 근데 이 눈수는 너무 큰 실수입니다. 예, 신병식 선수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뭐 이젠 돌아갈 곳이 없고 지금 단수 네. 치고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네요. 이거 근데 흙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흙돌이 그냥 잡힌 겁니다. 지금 이쪽 그러니까 애초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흙이 얼마나 손해를 크게 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한순간에 백 쪽으로 형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네, 지금 흙은 연결이 필요하고요.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흙이 있게 되면은 이곳 잡는 수와 이곳 돌파가 맞붙이기 때문에 백에 갈 수가 필요하고요. 근데 백이 지금 이게 늘어서 보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백이 후수가 됩니다. 네. 지금 임동규 선수가 입을 벌렸어요. 놀랬어요, 지금. 네. 왜 놀랬냐면, 지금 흙이 있게 되면, 이 백이 다 잡힙니다. 그러면, 이 수가 100% 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가 선수가 안 된다면, 김기현 선수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일단 놀랐다가 다시 표정 관리를 네.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흙이 이곳을 두고요. 백이 흙이 찍게 되면 백이 또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 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차단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흙돌과 백돌의 수상전인데 이 수상전은 백이 빠를 것 같아요. 붙이면 예, 붙이면 네. 예, 수상전은 빠릅니다. 그러면 이 흙이 살 수 있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살기는 쉽지 않네요. 그러면 선수가 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경신고로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임동규 선수가 놀랄 만한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도 네. 경신으로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굿자를 하고 이렇게 받는 것이 낫고요. 근데 굿자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또 귀 끝내기 예. 당할 수 있으니까요. 요 끝내기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자, 다시 김경현 선수 차례입니다. 하변 계속 못 보고 있으면 거기 있는 선수가 되네요. 이렇게 교환해놓고요. 네. 이제 다음 착점을 임동현 선수에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임동현 선수가 이곳 하나 지켜두면 됩니다. 이렇게 받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두고 단수 칠 때 이거는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흙이 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백이 선수를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오히려 흙이 공배로 연결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또 선수로 교환시킬 수 있는 곳이어서 집으로 엄청나게 크고 두터운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형세가 백 쪽으로 조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손실이
너무 크죠? 흑 입장에서는. 오, 경기구 선수들 지금까지 너무나 잘 뒀는데요. 아, 이 하변 쪽,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예, 좀 형세를 좀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게 두나요? 아, 이유가 있네요. 아,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이곳보다는 이수가 정수인데 네. 임동균 선수가 이 단수를 당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공배를 채운 이유는 흙이 손 뺐을 때는 먹여치고 지금 이곳까지 선수기 때문에 끼워서 아. 이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충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흙도 이곳 후구쳐서 교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뭐 가만히 받아두면 되죠. 네, 지금 백이 일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김경현 선수가 좀 시간을 봤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네. 지금 두 학교 모두 시간 안배는 뭐 적절히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김경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결정은 임동균 선수에게 넘길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상변도 백이 한 점 있는 게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아껴놓고 큰 자리를 가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이 교환은 백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백이 있고 흙을 연결시켜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는 백이 이곳 차단해서 이 백 전체, 그러니까 이 흙을 이렇게 살려주고 또 이 흙돌과 이 흙돌, 이 전체를 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아, 근데 교환을 했네요. 자체로는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닌데 네. 네, 좀 아까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 입장에서는 지금 형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 마무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경신고도 정말 그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흙이 도와주게 돼서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이 붙여서 이 변화 이후에 흙이 네. 이윤수가 일단 발단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투퇴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네, 끊어갔던 이 흙 다섯 점이 오히려 백의 수중에 들어가는 정말 흙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무리하게 갔는데 흙에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끝내기 들어가는데요. 큰 끝내기가 이제 없네요. 네,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네.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 밭지를 안고 있는데요. 근데 이곳은 백이 찌르는 자체가 집으로도 크고 상당히 두터운 자리예요. 근데 이제 백도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고가 이걸 유도하고 이런 진행을 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중앙 약점을 네. 봐야 되겠군요. 만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흙이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끊게 되면 백이 이 단수 치는 수는 나가서 백이 끊을 수가 없어서 이 백이 다 잡히는 것이고요. 백이 이곳 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잡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는 수도 흙이 단수치고 때려낼 때 맞게 되면 이 백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둑은 여기서 다시 역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동균 선수가 그러니까 이곳 교환을 임동균 선수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요 차단하는 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동균 선수가 좀 리드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큰 곳이라면 지금 이곳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단수 교환하고 예, 이어두는 것이 네. 집으로도 크고요. 지금 이런 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이 고쳐쳐가는 것도 선수로 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 역시. 네, 깔끔하게 정리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곳은 임동근 네. 선수가 지금 계속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현 선수가 좀 어려운 곳에서는 순서를 넘기고 네. 네, 좋은 자리 임동근 선수가 찾아줍니다. 네, 1국을 경신고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동근 선수가 여유 있게 내가 페어에 좀 강하다. 좀 어필을 해달라. 예, 팀플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경현 선수가 아직 그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임동근 선수가 좀 노련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네. 사실 그 예전 그 김정현 선수가 그 초창기 때, 고등부 초창기 때 나왔던 모습은 정말 그 완력으로 상대방을 아. 압도하는 그런 기풍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제 건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 바둑 대국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경현 선수가 그만큼 뭐 정신력도 강하고 예. 그래도 빨리 좀 건강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승리를 거둔다면 기쁨이 몇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신고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수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서로 실수는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지금은 글쎄 뭐 반면 승부 정도지 않을까 아, 생각되는데 네. 107만 공개 3분전입니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또 흑의 입장에서는 참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도 애매한 그렇죠. 지금 흑이 역전하기는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둑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지금 결정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흑이 이 바둑을 좀 역전할 수 있을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공개 3승전입니다. 자. 두 학교가 시간도 비슷하게 쓰고 있네요. 페널티까지 3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이바둑의 승부처는 네. 이 하중앙이었습니다. 지금 이곳 전투가 이바둑의 승부처였는데 흑이 좀 느슨한 수가 좀 나왔고요. 뭐 이 있는 수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좀 큰 착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곳을 잊고 두었으면 좀 바꿔치기가 됐고 그 바둑이 상당히 좀 어려운 서로 좀 어려운 그런 바둑이 예상이 되었는데 여기서 흑이 그냥 흑 타수점이 백에게 잡히게 되면서 흑이 너무 큰 손실을 입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뭐 백의 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변화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만한 곳이 지금 거의 없을 만큼 바둑이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바둑은 지금 경신고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중앙 흙이 늘어서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켰네요. 네, 받아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신고가 반면 범정도 앞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2분이 안 남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둑의 이제 마지막 변수라면 좀 시간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4분 45초는 이제 3분, 페널티 이 추가 시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신고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1분 한 40여 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경현 선수 시간 확인하고 둬야 합니다. 지금 임동근 선수가 지금 표정이 좀 가끔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계속. 뭔가 좀, 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요. 조금 네. 불안한 듯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큰 끝내기가 있는 건 아닌데 시간 해제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구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김기현 선수가 이게 돌착점하는데 조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점을 네. 임동규 선수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분으로 들어갑니까? 시간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임동균 선수라도 좀 빨리 둬야 빨리 둬야죠.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네. 빨리 둬야 됩니다. 이거 모르겠는데요. 페널티 한 번에 다섯 집이기 때문에 저 지금 마음은 급해요. 급해서 빨리 둬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나와요. 예, 임동균 선수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제가 볼 때 시간이 문제예요. 아직 김기현 선수가 네. 지금 시간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바로 손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지금 다섯 집을 받는 게 거의 확실시 됐다고 보면 예, 지금 페널티를 받더라도 아직 뭔가요? 아, 흙이 상변을 잊지 않고 하나 찔렀던 걸 임동규 선수가 못 봤습니다. 그냥 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흙은 7집이 생겼고 백이 한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8집 뺏겼는데 대신 좌변은 끝내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역전이 아닙니다. 자, 일단 경신고 흑의 다음 착점에 바로 시간 페널티를 받겠고요. 예. 105집 공제입니다. 지금 페널티를 한번 받아도 아직 역전이 아니거든요. 만약 한 번 더 받게 된다면 역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김경현 선수가 이제 돌을 한 움큼 집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 한 번 더 페널티를 받지 않고 마무리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시간 해제에 대해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흑 공제 1분 전입니다.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예. 네. 지금 그곳을 두고 있을 여유가. 일단 빨리 넘겨야 해서, 네. 예. 자, 한 집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큰데요. 네, 거의 막바지에 온 시점에서 잠시 대국이 중단됐습니다. 네, 지금 경신고에서 네. 좀 그 반칙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페널티 석집을 지금 받게 됩니다. 네. 대국 재개하겠습니다. 네, 순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간 해제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변에 끝내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반집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 두면서, 예,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표 한 명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한건호 임동균 선수가 대표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상변에서 일단 백이 세 점을 떼주면서 손해를 받고 그리고 시간과 순번 위반까지 8집을 또 뺏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10집 이상 손해를 보게 된 건데요. 네, 지금.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백이 앞서 있었는데 마지막에 10집 이상 손해를 많이 봤죠? 네. 때려내야 됩니다. 예. 공배 두 개 남겼습니다. 네, 공배 두 개 남았죠. 자, 끝났습니다. 자, 경기고는 시간 페널티 받지 않았고 경신고는 다섯 집 받았습니다. 그건 차이가 많지. 그때는 뭐 그게 안 되는 거
일단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좁혀졌을 것 같고. 네, 지금 아주 흥미한 형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해도 아직 역전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갑자기 잘 들어서 내 얘기 좋아서 네, 특히 김경현 선수가 시간에 쫓기면서 힘들게 대국을 끝낸 만큼 좀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흑은 27입니다. 네, 흑이 27집이죠. 그럼 페널티 8집까지 35집이네요. 네. 102, 32. 그러면 반면 석집 차이네요. 4집 차이죠? 아, 석집. 석집. 네. 네. 그러면 102, 석집 반을 남겼습니다. 아, 시간 페널티 한 번 더 받았으면 바로 역전이었겠군요. 그러네요. 예. 한 20초 정도 남긴 상태에서 종국이 됐고. 초반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신고로서는 끝내기에서 손해보고 페널티까지 받았지만 세 집 반을 남겼습니다. 자, 16강 4경기 2국에서는 경신고가 승점을 올리면서 스코어 따라갑니다. 1대1입니다. 임동균 선수와 김경현 선수는 끝내기 실수와 그리고 네. 페널티까지 아, 이 바둑 잘 모르겠다. 좀 끝까지 좀 승산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경신고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에 뭐 페널티 그다음에 뭐 그리고 시간 네.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든 승부를 했는데 그래도 경신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3국에서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경신고 각자의 몫을 잘 해주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동균 선수와 김경현 선수의 페어 조합으로 2국을 경신고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16강 4경기는 3국에서 승부를 보게 되겠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